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2월 1일 판례공부 민사편에 나와 있는 채권 양도 담보권자의 회생 절차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256439, 256447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권 양도 담보권자의 회생 절차 사건의 사건명은 물품 대금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고는 이제 회생 채무자인데 실은 이 물품 대금의 원래 채권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상고를 했고 피고는 도시철도공사, 그러니까 이제 물품 대금의 상대방, 그러니까 돈을 이제 지급해야 될 사람이죠. 독립당사자 상가로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이 우리은행이 바로 채권 양도 담보권자입니다. 이 사건은 상고인이 이제 회생 채무자인 상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원심과 달리 파기환송됐죠. 그러니까 상고인이 이긴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보시죠. 일단 관련 법령을 보시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58조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 회생 담보권이 뭐냐? 왜냐면 141조에 나와 있는데 결국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그런 거죠.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원고 이게 회생 채무자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채권을 우리은행한테 이제 양도담보로 넘깁니다. 이 양도담보권, 이 양도담보가 된 것을 회생담보권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죠. 원고는 철도공사에 전동차 400억을 이렇게 판매했습니다. 이제 판매 대금 채권을 갖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채권을 우리은행, 이 참가인들, 우리은행한테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양도담보로 이제 그 넘겨준 거죠. 근데 완전 넘긴 건 아니고 양도담보로 넘기기 때문에 담보권 범위 내에서만 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고가 이그 물가 변동을 이유로 이제 철도공사 상대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다가 소를 이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이소그 과정에서 소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2014년 5월에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됐고 2015년 10월에 회생 절차가 종결됩니다. 근데 이 14년 5월에 회생 절차 개시가 됐다가 15년 10월, 그러니까 1년 한 5개월 뒤에 회생 절차 종결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은행이 이제 참가인으로 독립 당사자 참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물품 대금은 내가 양도받았으니까 내가 채권을 내그 채권자다. 그러면서 철도공사 상대로 돈을 물품을 달라는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채권 양도 담보권을 갖고 있던 우리은행이 물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청구할 수 있고 이제 담보권 범위 내에서는 이제 청구권자인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은행의 그 채권 양도 담보권이 회생 그 채무자 회생법에 나와 있는 양도 담보권 이제 이행 청구가 일률적으로 담보권 실행행위라고 보게 되면 금지되는 행위. 회생담보권이나 실행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청구를 할수 없게 됩니다. 결국 독립당사자 참가 청구가 기각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항소심은 어떻게 봤냐면 이행청구는 청구를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볼수 없다. 그러면서 원고청구 기각, 참가인 청구 인용으로 한 겁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채권 양도 담보권은 채무자 회생법에 나와 있는 회생담보권이 맞다. 그 회생 담보권에 기한 강제 집행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에는 이행 청구, 소를 제기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회생 절차 내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는 참가였기 때문에 참가인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별도로 회생 절차가 지금 종결됐었기 때문에 회생 담보권의 존부나 범위도 별도로 살펴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이제 채무자가 그러니까 원래 그 물품 공급했던 사람이 승소하게 되겠죠. 승소하면 그 회생 채권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다시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원래는 공사로부터 400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채무자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그것도 회생 절차의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원고가 우리은행으로서는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어쨌든 이 채권 양도담보권자의 이 사건은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그러니까 지급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래처 이제 회사가 이렇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회생이나 또는 파산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채권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때 혹시라도 채권 양수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채권 양도담보를 받은 거라면 그 사람이 이행 청구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생 채무자의 재산이 늘어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도 좀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 혹시라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문의를 받게 된다면 채권 양수인들에 대해서 양도담보가 있는 경우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건이 아니어서 중요도는 한별 하나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채권 양도 담보권자 회생 절차 사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